청주는 앞선 실책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직력을 가다듬고 경기를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김상재 골키퍼의 킥이 상당히 좋았고요. 가운데로 뿌려줍니다. 자, 원터치. 오, 네. 문경민 이어서 왼쪽 아, 전달이 됐습니다. 김정훈. 김정훈! 들어갑니다! 청주 홈게임에서 선취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와, 김정훈 선수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골키퍼가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그대로 얼어붙었거든요. 네. 워낙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 김정훈 선수가 최근에 또 감각이 좋기 때문에 또 선제골 청주에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재 골키퍼부터 시작했던 이 공격 결국에는 김정훈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원터치로 모든 패스가 연결된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한번 스텝오버 이후에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이 슈팅. 아, 정말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청주FC 단 한 차례의 패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종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서정진 다시 한번 압박을 네. 가져가는데요. 풀어나오는 서정진입니다. 다시 한번 청주가 공을 따냈어요. 왼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열렸어요. 또한번 득점이 나옵니다. 청주 홈게임에서 2대0 앞서나가는 청주의 부심이라. 야, 한승욱의 왼발이 또 한번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와,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청주가 두 골차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발 득점이었는데요. 자, 전반전 마무리되기 직전에 점수를 벌리는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김해시청이 서정진의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또 역습에 나서려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드리블이 조금 길다 보니까 청주에게 볼을 뺏기고 말았고 미처 수비 라인이 재정비되기 전에 한승욱이 직접 야, 여기서 이 타이밍의 슈팅 정석과 정말 종석과 거다 같은 그런 네. 슈팅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뺏어내고 본인이 직접 해결했던 그렇죠. 자, 물론 선수 대 선수로 비교하는 게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폼을 놓고 봤을 때 루카스보다는 폼이 좋거든요.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0입니다. 와, 지금도 교체에 들어온 권승철 선수의 골인데요. 이 3대0이라는 점수차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75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권승철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뒷공간이에요. 네. 지금도 한 명이 부족한 이 김해시청의 수적 열세를 10분 활용했던 청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한 번에 이 루카스의 뒷공간 침투였거든요. 그리고 결따라서 완벽하게 스텝 밟고 완벽하게 리어포스트로 권승철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주FC의 모든 슈팅이 정말 예리한 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정말 모든 골들이 굉장히 깔끔했고요.